최근 65년 만에 폭우로 인하여 대교가 붕괴되고 도로 침수와 하천이 범람하는 사건이 일본 전역에서 발생한 일본 국민들은 곧 다가올 태풍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던 상황에서 이번에는 규슈 스와노세지마가 또 폭발하였습니다. 최근에도 스와노세지마와 사쿠라지마가 연속 폭발을 했었다고 방송에서 말씀을 해드렸었는데요. 또 큐슈 스와노세지마가 폭발을 하면서 큐슈 지역의 화산들, 특히 아수산의 연쇄 폭발로 이어지지 않을까 일본 정부는 크게 우려하는 방송을 계속하여 내보내고 있습니다. 스와노세지마 화산 폭발 이후 일본 방송에서는 오늘 계속해서 온타케산에서 가까운 야케다케의 분화 경계 레벨이 2로 상향 조정되었다는 것을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5월 24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나가노현과 기우현 사이에 있는 화산인 야케다케의 분화 경계 레벨 수준이 레벨 1인 화라산임의 유의 수준에서 레벨 2인 화구 주변 규제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야케다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3월에 분화 경계 레벨이 도입된 후 경계 레벨 2로 오르는 것은 5월 24일 화요일이 동일본 대지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일본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겠지만 그 내용을 정리하면 화산 활동 상황 및 예보 경보 사항을 보면 야케다케에서는 산 정상 부근에 완만한 팽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화산 지진이 증가하고 있으며 화구 영역에서 대략 1km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분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경계 지역은 나가노현 마스모토시와 기우현 다카야마시라고 합니다. 일본 방송을 보면 최근 2019년 7월에 공진을 동반한 저주파 지진이 발생하였고 이후 10월에 걸쳐 공진을 동반한 화산성 지진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1995년에는 산 정상 남동쪽 약 3km에서 이루어진 국도 교체 공사 작업 현장에서 수증기 폭발이 발생하여 피해를 본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이 역시도 이상징후로 제가 볼 때는 보여집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에서는 현지 지자체 등의 지시에 따라 위험한 지역에는 출입을 하지 말라고 방송하고 있으며 분화 시에는 풍화 쪽에서는 화산재뿐만 아니라 작은 분석이 바람에 휩쓸려 내리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진은 판과 판 사이에 변형이 생겨 그것이 한계에 도달할 때 발생하는데 화산 폭발의 경우 판이 스칠 때 생기는 마찰열로 마그마가 탄생합니다. 지진도 화산의 분화도 판끼리 스치는 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진과 화산 폭발은 서로 연관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최근 지진의 증가와 화산 폭발의 연관성을 함께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실제로 일본은 과거 폭발 후 화산 폭발 후 지진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1973년에 구나시리섬의 차차산이 분화하였고 그 후 구나시리섬과 이 에토로섬 사이에 있는 해협에서 규모 7.7이 발생했었습니다. 또한 약 300년 전인 1707년에는 호에이 지진 49일 후에 후지산이 폭발했었습니다. 오늘 일본 방송에서 경고하고 있는 이 야케다케는 일본의 온타케산에서 가깝습니다. 2014년 9월 27일 11시 52분에 일본 나가노현 및 기우현 경계에 위치한 해발 고도 3067m의 화산인 온타케산이 분화하였으며 1991년 운젠산 분화로 인해 43명이 사망한 이후로 사망자가 발생한 최초의 분화였으며 바로 그 온타케산 근처의 야케다케에 대한 경고를 일본 방송에서 오늘 5월 24일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분화 경계 레벨은 레벨 5까지 있습니다. 레벨 5는 위험한 거주 지역으로부터 피난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레벨 4는 경계가 필요한 거주 지역에서의 고령자 등의 대피가 필요하며 주민 대피 준비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레벨 3은
등산 금지나 입산 규제 등 위험한 지역에 대한 출입 규제 등 상황에 따라 고령자 등의 피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레벨 2는 화구 주변 출입 규제이며, 레벨 1은 활화산임에 유의하며 상황에 따라 화구 내 출입 규제 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제 일본 방송을 보면 62년 전 관측 사상 최대 9.5의 초고대 지진이 1960년 5월 23일 칠레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을 보도하면서 진앙에 가까운 칠레는 물론 지진 발생 약 22시간 반 뒤인 24일 새벽에는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태평양 연안에 높은 6m가 넘는 쓰나미가 몰려왔다면서, 특히 살리코 해안과 홋카이도 등에서 높은 쓰나미가 되어 사망자 및 실종자 142명, 가옥의 파괴와 침수 사태는 4만 동 이상이라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5월 23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듯이 지진과 화산 폭발은 비슷한 시기에 반복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5월 23일에 관측사상 최대의 지진인 규모 9.5의 지진이 발생했다면 오늘 5월 24일부터 당분간 조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칠레의 지진을 조금 더 살펴보면 칠레 지진 이후에 일본의 연안에는 사전에 쓰나미 경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약 10년 전인 1949년에 일본 근해를 진원으로 하는 지진에 대해 쓰나미 경보를 구조를 확립하고 있었지만 해외에서의 쓰나미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칠레에서 일본까지의 거리는 대략 17,000km이며 칠레 지진 이후에 그 지진의 영향이 멕시코 등은 9시간 이후, 하와이에서는 15시간 이후에 태평양을 쓰나미가 퍼져갔으며 속도는 약 750km였습니다. 칠레 앞바다에서 일어난 쓰나미는 해저지형의 영향 등으로 다른 태평양 연안 국가와 비교해서 일본에서 높아지는 경우도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남미와 태평양 등에서 강진들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과거를 돌이켜볼 필요가 없이 올 2022년 1월 15일 통가의 해저화산 폭발 때에도 일본에 쓰나미가 발생했으며 피해를 주었습니다. 따라서 일본 국민들은 남미나 남태평양에서 최근과 같이 강진들이 발생할 때에는 먼 거리에서의 지진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제 말은 일본 내의 지진만을 살펴보시면 안 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칠레와 통가 해저화산의 폭발과 이 지진의 경우처럼 해외에서의 지진과 화산 폭발이 일본의 쓰나미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본의 지진을 살펴보면 이번 달 5월 16일부터 진도 3 이상이 4회 발생했고 진도 1 이상의 지진이 34회 발생했습니다. 후쿠시마에서는 진도 5 약의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5월 16일 오후 2시 29분쯤에 이 와카야마현 북부를 진원으로 하는 지진으로 유아사초, 유라초, 시다카와와초에서 진도 3을 관측했으며 5월 21일 오후 7시 58분경에는 이시카와현 노도지방을 진원으로 하는 지진에서는 주저우시에서는 진도 3을 관측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이 이시카와현 노도지방에서는 활발한 지진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5월 22일 오후 9시 22분에는 홋카이도 히타카 지방 동부를 진원으로 하는 규모 4.6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또한 5월 22일 낮 12시 24분쯤에는 이바라키현 앞바다를 진원으로 하는 지진으로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서 진도 5 약을 관측한 외에 도호쿠 지방에서 중부 지방에 걸쳐 진도 4에서 1의 흔들림을 관측했습니다. 규모 6.0이었으며 육지의 플레이트 지각 내에서 발생한 횡설 단층형 지진이었습니다. 이바라키현에서 후쿠시마현 앞바다에 걸쳐 이 단면으로 보면 원래 지진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의 다음 달에는 후쿠시마현 하마도리 지방에서 큰 지진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만, 이번과 같은 얕은 곳에서 규모 5를 넘는 지진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하루하루를 팔걸음팔을 걷는 일본의 지진과 화산 폭발의 상황인 5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